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초반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댄서들이 때로 등장해 빠른 속도로 입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이름조차 생소했던 댄서들은 현 시점 가장 핫한 언니들이 됐습니다. 지난달 24일 첫 방송된 스우파는 국내 최고의 스트리트 댄스 크루를 찾기 위한 서바이벌입니다. 총 8개 크루에 속한 여성 댄서들이 자존심을 걸고 춤 대결을 벌이는 내용을 그립니다. 당초 스우파를 향한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생소한 스트리트 댄스를 다룬 데다가 강다니엘, 보아, NCT 태용 외에는 인지도 높은 출연자가 없던 탓이죠. 그나마 환불원정대 안무를 제작한 아이키 정도만 눈에 익었습니다. 스트릿 댄스 씬에서는 이름을 알린 이들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누구누구의 백업 댄서로 불릴 정도면 많이 알려진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송 이해 만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우파를 향한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배우 한효주, 변요한, 한소희, AOA 설현, 가수 청하 등 스타들도 공개적으로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뜨거운 댄스 배틀 현장의 열기가 고스란히 안방으로 전달한 게 주요했습니다. 국내 댄스 씬을 대표하는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자존심 싸움을 붙였으니 치열할 수밖에 없었죠. 시청자들은 가장 재밌다는 싸움 구경을 강 건너 불 보듯 지켜보면서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댄서들은 판을 깔아주자 제대로 뛰어놀았습니다.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들은 마치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사람처럼 치열하게 붙었죠. 소위 예쁜 척을 한다거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시도조차 볼 수 없었고 자신이 가진 춤 실력을 보여주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인지도가 떨어진 덕인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종일관 당당한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걸크러쉬라며 예쁘게 포장한 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귀가 아닌 눈에 집중하는 음악 프로그램이라는 점도 스우파의 차별점입니다. 오직 춤으로만 승부를 겨루고 다양한 스타일의 춤과 볼거리가 쏟아지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눈을 떼기 어렵습니다. 엠넷은 10년 전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의 무대를 만들어주면서 그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올해 10번째 시즌을 맞는 쇼미더머니는 이전까지 비주류 장르였던 힙합을 현재 음원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했고 래퍼들은 K-POP 아이돌에 견줄만한 팬덤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10년이 지나 엠넷은 댄서들에게 주목했습니다. 아직 직접적인 비교는 이르지만 쇼미더머니가 3번째 시즌부터 대중적으로 큰 사랑을 받은 것에 비하면 스우파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스우파가 앞으로 엠넷의 10년을 이끌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예능 리얼리티 쇼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정태건의 오예.